오늘 본문은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리켜 그 미석과 아름다운 돌이죠.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뭐 아름다운 성전의 아름답고 웅장함이 그 말입니다. 성전의 아름답고 웅장함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루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다윗의 후손들이고 또 솔로몬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죠.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이 침략할 때 주전 586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그때 재건된 성전이긴 하지만 솔로몬 때 지은 것만큼은 하지 못해도 그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재건이 된 거죠.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양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말씀도 없고, 그냥 아름다운 성전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온다.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 불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때 아름답고 그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긍지가 있었지만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가 없고 또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여기서 책망하고 계시냐면 믿음이 없는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 없는 성전, 이 성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 성전이 70년에 불타버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로마 장군이 그렇게 불태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악인들도 쓰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있고 또돈 바꾸고 있고 완전히 성전이 상업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고 거기 돈 바꾸는 거돈다 상업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전의 세속화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이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겉으로 아름다운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진정한 성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가 물어가려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할때 그때 당시로는 AD 70년. 물론 그들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건 몰랐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쫓지 말라.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한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그런 말을 믿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21장 9절로 갑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8절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영적인 혼란. 그 다음에 9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입니다. 10절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이 전쟁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혼돈, 전쟁을 인한 혼돈. 그 다음에 11절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 온역. 이것은 자연적 재해.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온 세상이 혼란과 혼돈에 빠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혼란과 혼돈입니다. 혼돈. 영적으로 혼돈. 그 다음에 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싸우는 이런 국가적인 혼돈, 정치적 혼돈.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건 재해, 자연재해를 인한 혼돈. 그러니까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요.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혼돈.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혼돈이다. 영적인 혼돈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적으로 잘 나가는데요. 그때가 되면 정말 말씀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이 그 전조일 수도 있는데 그 복음적으로 살아가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뭘 봤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푸는지 몰라요.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한다고 그래요?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신앙은 철저한 복음 중심, 철저한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이 표적과 기사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대치 상태죠.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의 큰세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뭐 경제 전쟁, 무역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뭐 러시아까지 하면 네 나라. 지금도 저 이스라엘하고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전쟁 중이죠. 하여튼 뭐 내전, 외전, 전 세계가 이런 혼란에 빠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진, 기근, 온역,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사실은 온역에 해당돼요. 온역. 계시록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센 그런 재앙들이 옵니다. 그 전염병들이 와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온역, 이런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이 없,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정신이 없는데, 앞으로는요, 전 세계적으로, 뭐,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이런 자연재해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가 되면,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또 관장들 앞에 끌어가실 것이다.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혼란과 혼돈 이전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핍박.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신앙적 박해. 신앙적으로 굉장한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혼란과 혼돈과 더불어서 그 이전에, 그 직후에 이런 신앙적 굉장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많은 거죠. 이 정도면 완전 뭐 거의 100% 완전한 겁니다. 예. 거의 신앙의 자유. 본인들이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거지. 누가 기도 못하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본인들이 게으르고, 좀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거. 지금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본인들이 게을러서 전도 못하는 거지. 지금 전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전도 못해요. 전도하면 잡아가가지고요. 어쩌면 눈을 뺄지도 몰라요. 손을 자를지도 몰라요. 감옥에 넣을지도 몰라요. 그날에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붙잡혀가는 사람 수없이 많다. 아, 지금 뭐 기도한다고 누가 우리 뭐 잡아갑니까? 본인들이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예. 네. 근데 그날에는 그럴 수가 없다.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기독교사를 보면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고 세계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예.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일제 강점기 때뭐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전조, 예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최소아시아까지 심지어 유럽까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흩어졌겠어요. 디아스포라들.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거보다 더 강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신앙의 장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많이 훈련해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훈련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서워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 무서워가지고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리면 만일 그때가 된다면 만일 우리가 그때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못 견딜걸요? 못 견딜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이건 사실 너무 약한 거죠. 이 정도 가지고도 신앙생활 못하고 흔들린다면 사실 그 어려운 거죠. 그 시대에 어떻게 감당하게 나가겠습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겠어요? 예. 네.
그냥 끌어다가 재판하는데 여러분 가서 전도하겠어요? 복음 전하겠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돼. 우리 시대에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 시대에 있는지는 모르나 한 번은 이 대환란의 시대를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이 정도야 생각하고 이겨나가야지. 이거 무서워가지고 말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아유, 그때 잡혀가면 무슨 말을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구제란 말은요, 말할 수 있는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 구변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다. 그게 지금 그러면서 19절에 가보면 그러면 어떻게 약속이거든요 지금 너희가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구제, 그리고 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고, 17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가만히 있는다고 되나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9절에 너희의 보로 너희의 인내로 그랬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인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 그래. stand firm이란 말은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란 말은 강하고 담대함, standing firm. 이래 돼. 강하고 담대함. 너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훈련인 거예요, 훈련. 훈련. 담력 훈련.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담력 훈련을 해야 돼요. 담력 훈련을. 예. 우리에게 그날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날 당장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 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힘 주시겠죠. 근데 1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그 인내라는 게 인내심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게 훈련 이렇게 그 유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평탄할 때 이런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훈련 담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담력 훈련.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응? 담력 훈련을 합니다. 담력 훈련.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우리가 참 산기도 많이 갔습니다. 그 요즘 성도님들은 뭐 산기도 경험도 잘 없을 거예요. 그냥 삼각산도 가고. 자, 칠보산도 가고, 안양갈매산, 뭐, 그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고, 하여튼 뭐, 그 기도의 담력 훈련을 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지금은 안 가는데, 우리 부교육자들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삼각산도 가고, 자, 어디야, 안산에 있는 거기 기도원도 가고, 또 김포도 가고, 기도원 갔었어요. 근데 한 번은 밤에 우리 부교육자를 데리고, 밤이었어요. 삼각산에 가 기도를 하는데 흩어져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휙 소리 나더래요. 근데 거기 뱀이 있겠어요?
뱀이 없죠. 아니, 그 밤에, 그, 물론 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뱀이 그 정도라면 사람 몸을 휘감았겠죠. 근데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슉슉슉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 마귀가 기도 못하게 두려움을 주려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더 이상 기도 못 하겠다고. 가자고. 막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런 여자 전도사님도요. 한 번, 두 번, 세번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담력이 생기는가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기도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못하는데 한두번 가고 세번 가고 네번 가고 가다 보면 이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강함과 담력이에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겁니다. 그런 때가 올지라도 혼돈의 때가 오고 혼란의 때가 오고 너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부터 훈련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담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렵다고 그거 어려워가지고 그냥 덜덜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이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강하고 담대. 구약에도 강하고 담대. 신약에도 강하고 담대. 이런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오늘도 우리가 그때다 생각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겨내가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겨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운암 권사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너희의 인내함으로, 너희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이 평탄할 이 시기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날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환란의 시기가 우리의 시대일는지 다음 시대일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